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타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선엽 센터장 말씀 좀 들으셨잖아요, 여기. 네. 옆에서. 근데 제가 KB증권의 뷰도 좀 흡사한 것 같은데, 7, 8월에는 조금은 좀 숨을 좀 죽이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시죠? 네, 비슷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정이 온다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예, 약간의 이제 굴곡은 있겠지만 이제 연말까지, 예, 사자콜, 예, 연말까지도 더 높은 지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는 이제 뒤에 쭉 들으시면 아마 알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에 뭐 주식도 많이 빠지고요, 원자재도 많이 빠졌는데, 네, 미국 금리는 그다지 오르지 않은 게 저는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조합이 요즘은, 네, 이상하다. 예, 네, 뭐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고 원자재가 빠지던지, 그리고, 네네, 이제 환율은 강세, 달러는 강세라고 하고, 이게, 네, 그래도 이렇게 뭐 하루 정도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FOMC가 되게 매파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조금 센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도, 금리 채권 시장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흘러, 금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흘러내리면서도 장기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플래트닝 되니까 단기물과 장기물이 붙는 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왜 안 막, 왜 서로 왜 다른 거를 보는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맞거든요. 네. 누가 맞는지. 네. 그리고 최근에 뭐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얘는 이걸 보고 쟤는 저걸 보는지, 그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차군요. 예, 시차. 시차이고요. 지금 이제 경제도, 경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경제 지표가 탁 나와서 코멘트를 쓸 때 당장 좋은 게 나오면 이렇게 좋게 코멘트를 쓰고, 네, 네,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코멘트를 쓰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거는 진짜 과거의 일인 경제 지표가 있고요. 어떤 경제 지표는 한 1년 뒤에나 좋은 걸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예, 어떤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좋아지는 경제 지표, 그렇죠, 연결이 되는 지표도 있죠. 예. 근데 이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방향이 약간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장마다 좀 반응이 다르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크게 정리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특히 3분기, 그러니까 7, 8, 9죠. 7, 8, 9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하. 네, 대부분 힘이 없는 것들이 많고, 이유는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네네. 대부분 힘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딱 중간까지 들어보시면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이거 그래 경기 민감주 쉬고 성장주 가는 거는 지금은 맞는데, 성장주도 이거 갈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연말 2022년까지도 경제가 안 좋으냐, 또 거기에 반영이 될 지표들을 보면은 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예, 주식도 아까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경제도 살짝 쉬었다가 가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안 좋거나 계속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잠깐 공백기, 시차이다. 좋아지기 이전에 약간 숨 고르기 양상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차를 발생시키는 게 병목이라는 거잖아요. 네, 병목 현상이고요.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 좀 속도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이기도 해요. 병목 현상이라는 게 가격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건 그만큼 수요가 좋은 거야. 네. 가수요가 붙어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이 안 될 거라는 거는 많이들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격만 뛰면 수요가 좋으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와서 생산을 하면 되는데, 네, 부품이 없으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자동차 같은 것들 좀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이거는 전월비 산업 생산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뭐 독일, 한국, 대만, 중국의 산업 생산을 전월비 데이터로 보면은, 독일, 한국, 대만은 이미 4월 달부터 전월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 쪽에서도 일부 기업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전체 경제의 산업 생산들도 4월부터는 확실히 좀 슬로우다운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좀 경제 데이터들이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고, 네,
두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 사실 병목 현상들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도 빠지고 있으니까 점차 풀릴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중간에 재고를 가지고 나 이거 더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했던 유통상이라면 어이쿠 싶으면서 거래처에 이제 전화 돌려야죠. 제가 싸게 네네, 해드릴 네네.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가져가시라고.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이 최끝단의 엔드 디맨드에서도 사실은 아주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소매 판매를 국가별로 이렇게 쭉 비교를 한 거예요. 네. 전 세계 소매 판매. 네, 소비를 이끌어온 것은 단연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만 위에 이렇게 삐죽 올라와 있죠. 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한데 네. 미국이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이상 백신을 뭐 한 50-60% 맞았는데 보조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내구재 소비를 아주 급증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몇 개 불러드리면 코로나19를 딱 맞고 4월, 5월이 미국 소비가 절벽이었었거든요. 네. 이때보다 지금 미국의 상품 소비, 내구재 소비가 무려 40%나 늘었어요. 근데 이 40%만 들어도 오 하시잖아요. 2019년도 연간으로 한 얼마나가 느는데 40%가 1년 만에 늘은 거냐.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의 상품 소비가 4% 늘었어요. 2018년도에는 정체였습니다. 2년 동안 4%가 늘었는데 1년 동안 40%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하고 비교해도 지금 미국의 상품 소비가 20% 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뭐 기저 효과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금액으로. 산 거니까 소비가 네. 는 거니까. 네, 이미 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았고 한국 기업들도 선전을 했는데 네. 여기서 뭐 아무도 안 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증세를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보조금이 없고 이제는 월급에서 우리 원래 살던 것처럼 보너스로는 TV도 사고 자동차 도 살 수는 있겠지만 월급으로 이제 쪼개서 쓰면 이제 두 명이 살 걸 한 명밖에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른 국가들이 싹 올라오면서 메꿔줘야 돼요. 결국은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네. 뭐 미국 혼자 좋고 미국이 안 좋다고 전 세계 소비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싹 메꿔주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한 1 정도 낮아지면 중국, 유럽, 다른 국가들이 한 1 정도 좋아져서 요거를 메꾸면 가장 좋죠. 이제 가장 좋은데 항상 요게 약간의 엇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3분, 있고. 예, 그래서 3분기에는 이런 소비 쪽에서 이제 시차가 발생하면서 이게 소비 데이터가 왜 이러냐 갑자기 수요가 정말로 좋은 게 맞냐라는 네. 질문을 아마 제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네. 이 좀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소비재를 수입하는 나라 전 세계 소비재 수입을 100으로 놓으면은 국가별로 몇 퍼센트씩 수입을 하는지를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본 겁니다. 네. 미국이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격차가 조금 있어요. 미국이 가장 많은데 16%. 두 번째가 독일인데 6%. 예. 세 번째가 중국인데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합하면 미국하고 엇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국가단으로 보면은 미국이 워낙 이제 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보조금들도 그렇게 많이는 주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소비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소비가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가 이렇게 갑자기 좀 힘이 없네라는 생각들을 아마 경제 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율은 2019년이나 2018년에 비해서 미국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는 19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 2020년에 제가 미국 소비 혼자 막 40% 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얼추 산수를 해보면 미국이 작년에는 20% 훨씬 넘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 중에서 거의 4분지 1을 아마 끌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못하고. 예, 다른 나라는 못하고. 네. 예. 미국은 혼자 더 네. 잘했을 테니까요. 아, 네. 이제 세 번째 시차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시차예요. 요거는 아마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동안 미국이 보조금을 많이 줬고 다른 나라도 격차는 있습니다만 유럽도 한국도 중국도 보조금들을 다 대부분 지급을 했어요. 네. 한국은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서 재난지원금도 이제 검토를 있죠. 하고 있기는 한데 네. 한국만 조금 다르고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지출 자체를 엄청 줄이는 건 아닌데요. 지출도 줄이고
세입이죠. 세금을 그동안 좀 감면해줬던 데서도 세금을 네. 거두면서 국가별로 재정 수지를 쭉 뽑아보면 확 줄어요. 그래서 네 번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중국인데 미국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올해예요. 지난해는 적자가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쭉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연말로 가면 작년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재정 적자가 안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경제가 좋아지면은 재정을 적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좋아요.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아직 민간이 완전히 충분히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먼저 줄어드는 게 항상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경제 탄력이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경제 데이터들이 전년 동월비 모멘텀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둔화되는 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경제 데이터 눕고 그거는 사실 기저효과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 기저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네. 미국의 소비도 약간 둔화되는 시점, 병목현상이 생산 데이터로 나타나는 시점, 정부 데이터들이 그러네요. 지출이 좀 줄어드는 시점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모멘텀이 3분기에는 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던 이제 주요 국가들의 사실 테이퍼링, 통화정책 정상화로 저길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사실이고 이거는 변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금리가 왜 안 오르지? 내가 뭘 놓치나? 라고 저처럼 생각을 하셨다면 3분기에 경제 데이터들이 소비도 그렇고요. 데이터들이 좀 좋지 않아서 미국 금리는 아직은 따라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물은 경제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단기물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고 장기물은 성장에 대한 판단이죠. 예, 성장에, 나중에 네. 성장이 어떨 거야를 판단을 하는 건데 경제가 그렇게 지금 보던 속도보다는 눕는다면 금리가 이제 하락하거나 더 이상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상승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사실 그래서 하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를 조금은 걱정스럽게 본 시각이 4, 5월 달을 넘으면서 작년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 폭발적인 수요가 올해 3분기부터는 네. 그 작년에 어떤 베이스 임팩트를 감안하면 떨어질 거다. 네네네. 거기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덜 들어올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죽으면 삼성전자 그러던 와중에서 TSMC 같은데 보면 오더컷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고 그랬던 건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3분기 시즌의 효과가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있고 사실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뒤에 몇 장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네. 보여드리면 그러면 이제 주식을 접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그러네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연말까지도 지수가 지금보다 높을 거다. 중간에 굴곡은 있어도 지수가 높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시차라는 걸 강조드렸잖아요. 네. 3분기는 경제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연말로 가서도 그리고 내년으로 보면 어떠냐.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5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데이터를 잘못 가지고 왔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비율이 6월 한 중순에는 12%였는데 지금은 이게 나날이 바뀌어서 한 23% 정도 됐을 겁니다. 오. 중간에 이게 백신을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맞을 수는 없는데 통계가 왜 이러냐?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중국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중국이 통계가 통계를 안 하다가 네, 통계를 이제 집계를 안 하다가 네.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찌 됐던지 간에 중국이 요거는 통계적인 부분이긴 해요. 통계적인 네. 부분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20% 좀 한 며칠 있으면 한 25% 될 것 같은데요. 네.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거는 그동안 사실은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백신을 100명이 맞았으면 30명이 미국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좋죠. 미국은 좋습니다. 보조금도 네. 주고요. 네. 백신을 주고 막 좋은데 그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고 미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 얘기할 때는 막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좀 이렇게
이렇게 다 합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백신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6페이지에서는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놓으면은 중국이 한 벌써 65% 맞았고요. 캐나다, 영국도 60% 넘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50% 이상 맞았고, 사실은 브라질, 뭐 한국, 멕시코, 호주 이렇게 조금은 더디게 맞았던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국가들도 이 국가들도 30%를 대부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 아래로 백신을 맞은 국가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주춤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는 시간 걸리는 건 오케이. 그 다음에도 영원히 못 메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백신 데이터 같은 거를 볼 필요는 없죠.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네. 지금은 일단 안 좋은 것은 오케이. 그런데 신흥국들이 굉장히 잘 맞네. 유럽도 되게 잘 맞고 있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잘 맞고요. 네. 이게 온전히 메꿔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소비가 올라오는 부분, 생산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시차, 그러니까 선진국, 그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신흥국이죠. 대부분 신흥국과의 시차를 줄이려고 G7에서 15도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갑자기 출국하면서 5억 도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바이든이 그때 제가 그 뉴스 3 해석하면서 아 저거는 경제 쪽에서 분명히 어드바이스 할 거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3분기에 이렇게 조금 쿨다운하는 국면에서 그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비실비실 해버리면 그쵸. 역풍, 그때 네. 그 자네델런이 얘기한 네. 역풍이 그죠? 불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주는 게 낫다. 이런 정책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냐. 이런데 가서 10억 도주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인류에도 있었을 뭐 당연하겠죠. 테고. 예, 당연하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고, 오늘 여행 이야기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네. 여행은 사실 해외여행은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경상수지에서 벌어들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아 다, 그래요? 네 많죠. 경상수지에서 여행으로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수출이죠. 그러니까 수출 및 서비스 수출에서 20% 네. 정도를 경상 수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여행 수출인 거죠. 여행에 와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꽤 커요. 유럽 국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신흥 국가들 중에서도 여행 익스포저가 큰 나라들이 있고 네네네. 이제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비가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내구재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우리도 이제 서비스 소비가 좋아지면서 미국 전체의 소비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쓰고 이제 이런 것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려면 뭐 이렇게 백신을 두루두루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도 있다 이제 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은 잘 안 되는데 주문은 계속해서 좀 잘 되고 있어요. 7페이지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만 하더라도 생산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돌아가고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제조업 쪽에 주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당장 라인을 못 돌려도 사람을 계속 뽑으려고 하나 봐요. 네. 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네네네. 미국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유럽 국가에는 비슷한 통계가 없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말은 어려워도 채용 결원율이라고 해서 두 명 뽑으려고 했는데 몇 명 못 뽑았냐? 두 명이요. 뭐 세 명이요. 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이게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이게 기준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뽑으려고 한 사람에 비해서 못 뽑은 사람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예.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피해가 좀 심했잖아요. 해고는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은 사람을 뽑으려는 수요가 아주 강한 것은 당연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많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경제가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봤던 속도로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었었거든요. 이렇게 쭉 메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위축을 메꾸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네. 3분기부터는 우리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 좋아지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 시차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연말, 내년까지 봤을 때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냐? 그 내년 경제 전망은 그래도 좀 속편하게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빅단에서의 데이터들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모멘텀들이 죽는다고 해도 연말과 내년을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시차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차의 시차가 때 시차죠. 네. 시간의 시차인데 네. 시각의 시차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시각차. 네. 네. 아, 그거 좀 준비하시는 모양이네요. 방송 동안 내내 그 생각만 있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자. 자, 세 가지 시차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설명해 주신 김효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세계 예, 그리고 롯데 예.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예, 예, 신세계가 예. 이긴 것 같은데 예. 예, 그 얘기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주 저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도 나오고 예, 어디 가지 예. 마시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